혹시 의원님들 그 꼬붕처럼 상대를 비하하는 독설로 논란이 됐던 어떤 정치적인 뭐 사건이나 에피소드 기억나는 거 있으세요? 민주당의 정청래 의원이 그 추승용 의원한테 공갈이라고 얘기했죠. 공갈. 그 이후로 정청래 의원이 그 발언 때문에 2016년 20대 국회 때 컷오프되고 공천을 못 받았어요. 김종인 비대위원장한테. 그 이후로 우리는 정청래 그 의원의 호를 공갈 정청래 선생이라고 부릅니다. 공갈은 법률 용어야. 그래요? 아, 그래요? 공갈죄가 있잖아. 공갈죄. 공갈죄. 그러니까 그 문제가 없는 거 아니에요. 추승용 의원도. 근데 이제 그 공갈하고 이 공갈이 다르지. 그래갖고 인생 4년을 허송 세월로 보낸 게 아니라 판도라 생활로 보냈는데. 아, 그러네요. 그럼 더 잘 됐네. 올해는 이제 1월 달에 국민의힘에 조수진 의원이 저희 당 고모 의원을 보고 조선시대 후군 같다 하는 발언을 해서 상당히 비난을 받았죠. 좀 범죄적 수준의 독설이다라고 해야 될까요? 하여튼 그런 좀 막말, 독설 이런 건 좀 없어졌으면 좋겠습니다, 정말. 그런데 요즘은 책임도 안 져요. 국민의힘은 아예 뭐 징계조차도 안 했죠. 그런데 이제 그런 말씀이 나오면 이제 저희도 할 말씀이 있죠. 네. 윤호중 의원님께서 법사위에서 조수진 의원한테 어디서 찌라시 만들 때 나오는 버릇이 나오냐라고 기자 출신한테 찌사지나 쓰는 사람이라고 비하를 했고 그리고 우리 당 의원들을 향해서 평생 독재의 꿀을 빨다가 와서 라고 또 얘기하셨죠. 제가 뭐 독재의 꿀을 한 번이라도 빤 적이 있습니까? 그분도 뭐 징계 같은 거 윤리위원회 한 번도 반영 안 됐어요. 하여튼 독설하면 안 돼요. 그 좀 맞아요. 말을 좀 가려서 해야 됩니다.